수도권 메리츠의 야생화 단지인 드림파크가 울긋불긋 꽃대궐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 활짝 핀 수십만 송이의 꽃이 주말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의 발길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메리츠 안에 조성된 드림파크에 봄꽃 60만 송이가 활짝 폈습니다. 드넓은 꽃밭에 작약꽃, 유채꽃, 양귀비까지 형형색색 꽃들이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꽃과 한몸이 됩니다. 메립지 동쪽 26만 평에 이르는 드림파크는 수도권 메립지 관리공사가 4년간 공들여 조성했습니다. 10년 동안 연탄재가 매립된 땅에 1m 두께로 흙을 덮어 60만 송이의 꽃을 심었습니다.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기 위해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여기가 메리집인데 냄새도 없고 너무 공기도 맑고 양귀비도 보러 오면서 메리지도 이렇다 좋은 점도 있다는 것도 볼겸 여기를 왔으면 좋겠어요. 내후년 전면 개방을 앞두고 매년 봄, 가을 한시적으로 개방돼 왔는데 올해는 특히 17일간 봄꽃 축제가 이어집니다. 오는 10일까지 양귀비와 유채꽃, 작약 등이 시민들을 정겹게 맞이합니다. 저희 수도권 매립지가 이제 수도권 지역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다 보시면 이제 혐오스러운 그런 시설다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그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봄과 가을에 그 꽃밭을 만들어서 일반인한테 이제 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은 아, 이곳이 과연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인가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다가 상당히 그 아름답게 꾸며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파크 꽃밭이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에 조성된 드림파크 꽃밭 개방으로 시민들에게 친환경적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인방송 조현진입니다.